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맹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따라 선생님 좀 지쳐 보이시네요. 어저께 네. 엄청 더웠잖아요. 네. 우리 집이 높은 층에 있어가지고 네네. 옥상 바로 밑에 있어요. 진짜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웃겠네요. 그 노래가 막 생각나는 거 있죠. 양희은 씨가 물론 우리는 익어가는 중이다 이런 노래. 네? 나이를, 아 익어가셨어요?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아, 에어컨 트셨는데도 더우셨어요?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끔찍한 하루였겠는데요? 에, 그래서 지금 내일 AS 오는데 에. 하여튼 못 틀었잖아요. 에. 그리고 어저께 그 더위를 그대로 먹은 거다. 아, 그쵸, 그쵸. 엄청난 더위였습니다. 네, 맞아요. 아, 너무 덥더라고요. 맞아요. 아, 다 익었어요. 저 뻘겋지 않아요, 얼굴이? 설마 집안에서 익진 않았겠지. 네, 선생님. 네. 우리 그 촛불전쟁 유튜브에 추미애 심리 분석편이랑 이낙연 심리 분석편을 저희 이낙연 입국 기념으로 이제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다시 보기를 하면서 아, 예언자에도 예언자의 기한에도 감탄하고 계시더라고요. 막 지금 올린 것처럼 헷갈려 하시죠? 네, 너무 그렇죠. 잘 맞아. 어차피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그 이낙연 그 이낙연이 입국을 해가지고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올린 건데 실제로 안 보신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아. 그 당시에 그게 조회수가 한 3, 40만이 나왔고 선생님이 곳곳에서 이제 방송을 하셔가지고 많이 보셨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새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이재명 그 대표 낙선 이후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또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게 대선 전에 찍은 영상이어가지고. 그리고 최근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복귀를 해가지고 여러 방송에 나오시는데 이때다. 추미애 장관의 또 그 심리를 다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올렸는데 그것도 꽤 조회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명작입니다, 명작. 네. 명작은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지난 방송 댓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연으로님, 진짜 이 방송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김태형 소장님은 다른 방송에서도 보고 있지만 여기서 보는 건 또 다른 재미가 있어서 기다려줍니다. 세 분의 합을 보는 재미가 있어서 모두 너무 응원합니다. 와, 선생님 또 이 방송이 가진 매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막간 질문. 방송을 요새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번. 뭐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다행입니다. 아무도. 무조건 우리는 다 오 진짜 잘했다. 아, 그럼요. 저희는 뭐 이게 그걸 기다렸다. 그렇죠. 검열이 없기 때문에 검열이 없을수록 더 재밌는 방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 킴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왕이 사면 안 아픈데 사촌이 사면 아프다. 왜냐하면 사촌이 잘못했거든요. 왜 땅을 사서 불평등을 먼저 조성했냐는 거지. 우리는 우리 안에 불평등이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지난 방송 내용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반박글이 달렸더라고요. 자. 이시성님이 네. 하신 거죠? 이시성님의 반박글. 그 말은 일본의 식민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랍니다. 옛날에는 농경사회라서 걸음이 중요한 시대였죠. 사촌이 땅을 사면 걸음이 필요하니까 배가 아파서 걸음을 보탠다는 의미라고 들었어요. 완전 새로운 해석 아닙니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아니에요? 저요 완전 나 혹했는데. 그래요? 괜찮지 않아요? 이 분석? 배가 아프다가 그게 걸음을 주려고. 해석은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식민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의미. 원래는 이런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속담인데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은 질투 시기가 많아 이런 식으로 곡해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그건 이제 그렇게 일본 놈들이 그런 속담을 뭐 만들거나 유포했을 수 있는데 말 그 자체로 해석했을 때 네. 그렇게까지 중의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아,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배가 아프다 그래서 이제 걸음 주려고 그런 뜻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저는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의 우리주의에 감탄했습니다. 전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 그 사람도 뭐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네. 해석은 자유죠. 네. 좋아요. 리님,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하던 예전 직장 상사가 생각나네. 말할 때마다 말이 바뀌고 앞뒤 안 맞고 말은 더럽게 길고 많고
조직이 산으로 가더라 하셨어요. 네, 선생님 아니고 윤석열 얘기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맞아요. 이런 네. 직장 상사 있으면 조직이 산으로 가죠. 가죠. 지금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만 아시죠? 갔나요 지금? 네, 지금 바다로 났죠. 갔다가 산으로 갔다가 지금 네. 난립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사회분석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이 노량진 수사시장에 가서 대게가 담긴 수족관 물을 퍼먹는 기괴한 쇼를 벌였는데요. 네,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윤석열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무리수를 둔다. 뭐, 이 정도까지는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된다. 이런 말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란 존재가, 존엄한 존재가, 이거를 지나가다 수족관에 물을 퍼먹는 걸로 자신의 충성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말 혼돈에 빠진 장면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한테 한번 먼저 볼게요. 거기 수사시장 그 상인들? 상인들도 깜짝 놀랐잖아요. 표정이 막 이렇게 찍힌 사진들 보면은 다 막 저게 무슨 일이야 지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말려야 되나? 이걸 내 진실을 말해야 되나? 엄청 고민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잘 먹었다 이런 생각도 아니지. 모르겠다, 진짜. 더 먹어라.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상인의 연합회 회장님인가 아, 이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자는 정화돼서 왔다고. 수족관 안에 그 이끼도 있고 그다음에 그 똥도 있잖아요. 네. 그 물고기들이 싼 거. 그러니까요. 더럽거든요. 진짜 더럽죠. 아, 집에서 수족관 물 자주 갈아준다고 해도 갈아줄 때 보면 되게 더러워요. 돌도 보면 막 미끈미끈하잖아요. 그쵸. 씻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드셨단 말이죠. 이 분들이. 그리고 괜찮은 저는 안 먹었다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아, 먹은 척 했다. 촉촉 이렇게. 이거는 그 뭐랄까. 이런 심리를 분석하실 수 있어요. 엽기적인 행동인데. 네 맞아요. 사람들 앞에서 막 더러운 음식 먹고 막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하고 미친놈들이니까. 아까 사대주의를 오래 하다 보면 머저리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대주의가 어떻게 보면 집단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고 개인 간에는 보통 이제 의존이라 그러죠. 의존하는 거. 어릴 때부터 부모나 뭐 또 어떤 다른 어른한테 계속 의존을 한다. 네. 그렇다면 자기 머리로 생각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실천해보고 또 그걸 가지고 분석해보고 이런 거를 안 하잖아요. 그냥 어른들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네. 알아서 생각해 주세요. 알아서 결정해 주세요. 그럼 머리가 좋아지겠어요? 아... 뇌를 안 쓰니까 굴러가지. 머리가 진짜? 좋아질 수가 없죠. 머리를 써야 좋아지거든요. 네. 특히 의사결정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자기가 본인이 해야 머리가 좋아지는데 그런 걸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의존하거나 뭐 이러면. 네. 그러니까 사대주의는 당연히 이제 머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 국힘당이 하는 짓거리는 그보다 한 발 더 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냐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몸에 좋다,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상 자기들도 믿기 힘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예전에는 지대들도 반대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믿기가 좀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흑백을 전도시킬 정도의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데 이런 상황이 되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못생겼는데 좀 예쁘다 그 정도까지는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가 있고 자기를 속일 수도 있어. 네. 진짜 예쁘다고 착각도 하면서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구 씨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개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설득해야 되는 상황 한번 설득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요. 월 월. 아 그래서 아, 개가 외로 앉아. 그래서 개 짖는 소리를 내게 되는구나. 자기가 개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 저는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앞발이에요. 입도 나왔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자기가 파괴되겠는데요? 그렇죠. 모멸감? 자기 모멸감 같은 거. 아... 자괴감. 네, 네. 또 그 다음에 부끄러움. 네. 그다음에 분노. 내가 이 짓거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자기 합리화가 가능한 또 자기 납득이 가능한 자기가 스스로 납득이 좀 될 만한 그런 정도의 거짓말을 해야 이게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그걸 믿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네.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격앙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감정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치는 거죠.
거의 이제 과잉 언어, 과잉 행동 이러면서 자기들도 이제 막 폭주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한데 멈출 수가 없어. 멈출 수는 없고 이걸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약간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아 너무 웃겼어. 그 돌아버려서 정말 물도 막 즉흥적으로 네. 퍼먹는 거잖아요. 지금 뭐 계획하고 한 게 아니죠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거의 이제 미쳐가는 거죠. 이거를 설득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아 그러니까 더 과잉, 더 과장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 순간 이게 완전히 맛이 가니까. 저 사람이 우길 것도 적당한 걸 우겨야지.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우겨야 되는 상황에 처하면 미쳐버립니다. 지금 국회의원당이 단체로 미쳐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지네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거든. 이게 안전하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로 하면서도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짓거리까지 하게 되는. 이러다가 그 더 혹시 미치면은 후쿠시마에 진짜 방문해서 막 해수욕을 한번 즐겨보겠다 이런 지경까지도 갈 수 있나요? 모르죠. 뭔 짓을 못하겠어요. 가려면 갈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로 다 파괴된 상태면. 아니 저기 관광버스 대준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후쿠시마 가는 거를? 아 우리가 군인들이 갈 거면 보내주라고 보내주겠다. 아니 근데 이게 이현주랑 최대집이 네. 최근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최대집도 좀 미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의사협회 사람. 그런데 멀쩡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반대해야 되는데 국힘당 미친 거냐고. 걔는 그래도 그 정도 파괴된 인간은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 걔는 그 입장에 처해 있지는 않은 거죠.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괜찮다고 얘기해야 되는 입장은 아닌 거죠. 이익에 관련된 그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으면 누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굳이 그죠.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수산시장 그 상인분들이 깨끗이 관리했겠죠. 우리 그 회 사 먹잖아요. 그런데 그 물 퍼먹는 걸로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이게 웃긴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회를 먹지 물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물거래. 아니 그 바닷물을 왜 퍼먹냐고 사람이 바닷물을 퍼먹질 않는데. 아 정말 미쳐도 참. 단단히 미친 것 같아요. 옛날에, 앞으로 계속 미친 애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명박. 이었나? 막 그 서민 코스프레 한다고 흉내낸다고 막 흙 묻은 오이 막 먹었던 대통령이 있었는데 누구였지? 네. 아니 서민은 뭐 흙 묻혀서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너무 와, 우린 된장 찍어 먹지 흙은 안 찍어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흙이 막 묻었는데 막 그걸 뭐 먹는다? 근데 참 이 생각이 수준이라는 것이 좀 네. 다 지금 미쳐가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 연탄 날을 때 얼굴에 묻히는 것도 그렇지. 일부러 묻히고. 그거 진짜 잘 나르는 사람은. 나르지도 않아놓고. 잘 나르는 사람 안 묻혀요. 맞아요. 네, 하나도 안 묻히고 날라요. 아 참. 네 끔찍합니다. 이게 진짜 그래요.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확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다들 놀랬죠. 또 하나의 논란이 있어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분도 이제 얘기가 지금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명박 때 통일비서관을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 전에 행적을 보니까 1980년대 중반에 이른바 운동권 서적 출판사로 유명했던 도서출판 녹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대표였고 국가보안법으로 감옥도 갔다 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1988년 2월에 출옥한 다음에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변절해가지고 뉴라이트까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주요 발언을 좀 보면 북한 정권은 적대 세력이고 타도해야 한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반일 종족주의적 생각이다. 등등의 구구 발언을 남발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통일부 장관이 됐어요. 눈에 이제 어떻게 될지 뻔한데요. 태용호 분석대도 했지만 변절자들의 과잉 충성 심리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요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80년대에 그 운동하던 사람들, 학생 운동하던 사람들이 안기부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국정원이 아니라 안기부에서 회유를 많이 했어요. 네. 무슨 회유를 했냐면 만약에 자수하고 뭐 조직의 비밀이나 이런 것도 넘겨주는 걸 전제로 하겠죠. 자수하면 미국 유학, 대학 교수 자리까지 얘기하고 그랬어요. 센 사람한테는, 네네. 거물급한테는. 네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피르미들한테는 대략 이제 미국 유학 정도를 알선해주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시기한 프락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미국이 유학 갔다 와서 생각이 바뀐 거일 수도 있지만 추정컨대 이미 감옥 갔다 오는 그 시점을 전후해서 포섭되거나 포획됐을 수도 있겠다. 네. 정보기관에.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변절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뭐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변절해서 뉴라이트까지 갔다 온 변절자인데, 이 변절자는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했으니까 두가 간단하게 좀 언급하면, 이 사람들은 뉴라이트라든가 극우 세력의 원래부터 정통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반대 진영. 네. 반대 진영에 있다가 들어온 변절자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있던 사람들, 굴러 들어온 돌을 대하는 원래 있던 박힌 돌들은 어떻게 했어요? 경계하고, 의심하고, 그 다음에 깔보고. 안 껴주고. 너 뭐야? 거쪽에서 주워먹던 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나 경계도 풀어야 되고, 너 무슨 짓 하려고 들어왔어? 이 안에 들어왔어? 또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풀어야 되고, 자기 자리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원래 있던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한다. 더 세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늦게 들어온 놈이 더 설치는, 밖에서 들어온 놈이 더 설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이제 변절자의 중요한 심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의 심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건 전쟁하자는 건데.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난 시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평화통일노선을 폐기하고 무력통일노선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이미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사실 무력통일을 주장했던 건 이승만 정권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정권 이후 박정희 때부터는 평화통일을 추진합니다. 그 기조가 독재정권 내에도 계속 유지가 됐고, 문민정부로 교체돼도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력통일은 안 한다. 전쟁을 수단으로 한 통일은 하지 않겠다. 이게 한국 정부의 역대 통일 정책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걸 폐기하는 중인 거죠. 무력통일을 하겠다. 평화통일은 거부한다. 북은 반국가 단체고, 북과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중 아닙니까? 그러려면 통일부가 필요한가요? 무력 점령부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알맞는 사람을 갖다 앉힌 거죠. 무력 점령부 장관. 이름은 이제 여전히 아직 못 고쳐서 통일부인데, 이름도 바꿀 줄 몰라요. 통일부에 지금 일급 공무원들 다 전원 사표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 관료들, 그러니까 네.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을 바랬던 관료들은 다 갈아치울 분위기인 걸로 봐야겠네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기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꼴통들 있죠. 이 꼴통들이 문재인 정권대의 공무원들을 믿을 수 없다. 다 간첩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정말 다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안기부 직원 중에 뭐랄까 한번 60%가 빨갱이다. 네. 간첩이다. 좌파다. 이렇게 주장한 놈이 국정원 인사를 다 한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랬더니 그 측근이 해도 너무하니까 같아서 이제 윤석열을 따져가지고 다 잘렸잖아요. 그 사건이 그래서 터진 거라고. 네, 그 문재인 전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다 쫓아내야 된다. 된다. 한 놈이 이제 인사를 무리하게 하다가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진 그 극우 세력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던 놈들, 뭐 남북 관계를 다뤄본 놈들은 다 내쳐야 된다. 이런 인간들이 지금 대장을 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장관이나 뭐 차관이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김영호 같은 애들은 변절자니까 또 죄의식, 죄책감이 없을 수 없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과잉 행동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호한테 또 변절자한테 하나 문제는 변절을 잘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잘했을까? 내가 변절을 잘한 걸까? 혹시 잘못한 거 아닐까? 그치. 예를 들어서 갈아탔단 말이에요. 네. LG에서 뭐 이제 두산으로 갈아탔어. 네. 갑자기 LG가 잘해. 웃음까지 했어. 그러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비슷한 게 있는 거죠. 자기가 갈아타긴 갈아탔는데 그때 앞으로 혹시 남북관계가 잘 풀려서 잘 되면 어떡하지? 이런데 변절을 했는데 이게 옳아야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변절한 사람들은 또 변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주 계속 하죠. 네. 그러면은 이 김영호가 다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런 놈들은 또 바뀌어요. 아, 바뀌어요? 네, 이름 다 적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변절한 놈들은 또 변절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힘이 더 강해지거나 남북화해 분위기가 오면 또 완전 딴소리하고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옛날부터 그런 박쥐 같은 사람을 제일 싫어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해들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요번에 제가 석계역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전투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탱크 싣고 가는 거예요. 어, 그래요? 뭐, 그런 거 원래 그래요? 아, 탱크를 싣고 간다고요? 네. 가서 군용 열차 하나 싣고 가죠. 오, 일단 탱크 가까이서 이렇게 처음 봤네. 처음 봤어요? 네. 요즘에 민방위 훈련도 많이 하고 아, 이게 다 부활, 아. 부활했다면서요? 네, 아주 강력한 방공 훈련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전쟁 분위기는 계속 그걸 준비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통일부 장관도 교체된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 윤석열의 성향 자체가 원래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극우적 성향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뭐 본인도 이제 얘기하잖아요. 자기 원래 진보였는데 뭐 김건희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원래 뭐 노무현도 지지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입장을 다 선회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야당과 국민들에게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하면서 주변 인사를 다 극우 성향 이 꼴통들을 가지고 인선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계속 극우로 빠지는 이유 속도감 있게 빠지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극우로 간다는 얘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파시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빠른 속도로 파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사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언제 파시즘이 창궐하느냐 언제쯤 창궐합니까? 그 파시즘이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 사회적 조건은 뭘까요? 나라가 좀 어렵고 일단 위기입니다. 자본주의 위기 아. 자본주의가 위기에 있을 때 파시즘이 대두해요. 그러니까 1929년에 미국발 대공황이 있었죠.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공황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경제대공황이 폭발합니다. 유럽이 어제 쑥대밭이 돼요. 그 여파로. 그러자 그런 나라들 중에서 일부 나라들이 위기가 수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위기가. 그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극악한 체제로 넘어가는 게 바로 파시즘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일본이 경제 불황에 시달리면서 파시의 길로 나가죠. 그래서 자본주의 위기가 직접적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공포도 있어요. 그러면서 경제공황이 터지고 유럽 각국에서 사회주의가 굉장히 대두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혁명도 1917년에 성공을 한 데다가 소위 좌파운동, 사회주의운동 이게 전 유럽을 막 들었다 놨다 하죠. 그 당시 혹시 드라마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굉장해요. 유럽이. 그 좌익운동이. 그런 게 보통 나오나요? 네. 당연히 많이. 네. 드라마 카페 영화 이런 거 봐도 나와요. 그래서 영국도 아주 굉장했어요. 유럽 전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가들이 무섭지 않겠어요? 잘못하면 이거 또 혁명이 일어나서 뒤집어서 우리 러시아처럼 될 수 있다. 이거 막기 위해서 극악한 방식을 동원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파시즘이네요. 또 하나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줬던 게 스페인 내전. 사회주의 진영이 계속 약진하자 파시오 세력이 등장해서 내전을 치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파시즘은 위기와 어떤 외적인 위협이 결합될 때 이제 드러난다. 한마디로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체제에서 민주주의의 탈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본색을 드러내는 건데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냐. 미국이 지금 경제 위기죠. 심각한. 그러니까 1929년 대공황을 능가할 정도의 경제 위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한국도 지금 경제가 완전히 죽을 수고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 위기 뭔지 잘 몰라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로 미국에서부터 비롯된. 그리고 이것이 사회주의 혁명이 폭발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미국의 일극 지배체제에 저항하는 국가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러시아, 중국, 또 최근에 뭐 이스라엘도. 이스라엘까지 중국에 찾아가고. 그러니까 미국 말을 안 듣는 게 지금 국제적으로 유행이잖아요. 미국 혼내주기, 미국 괴롭히기, 뭐 이런 게 지금 세계적인 유행이에요. 이제 미국의 위신은 땅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얼마나 겁나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파시오 체제로 가는 중이다. 상당수 국가들이. 근데 그 중에 선봉에 선 게 바로 한국, 윤석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시오화로 가는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증오와 공격성이거든요. 파시즘 체제는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보면 증오와 공격성에 기초한 체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적을 만들어냅니다. 또는 희생양을 만들기도 하죠.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적이 있잖아요. 이미 자기가 볼 땐 북에 반국가 단체
그 다음에 내부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반국가 세력. 지금 1타 강사들. 1타 강사들.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파시즘 체제로 지금 진격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한국의 극우 세력이, 예전부터 극우 세력이긴 했지만, 예전에는 그냥 나쁜 놈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체로. 나쁜 놈들.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대주의자들. 자기의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 나쁜 놈들이죠. 지금은 뭐예요? 그러면? 극단적 개인 이기주의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나쁜 네. 놈들. 근데 지금은 거기 플러스 된 게 있어요. 미친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정신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단 말이에요. 한국의, 한국 사회가. 네네. 그래서 9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정신건강이 나빠지거든요. 빨리. 네. 그러니까 이 정신건강 악화는 이 극우 세력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반인들도 해당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일반인들의 정신건강 악화는 대체로 우울증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무기력이나 막 무기력해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나쁜 놈들의 정신건강 악화는, 그거보다는 가학증.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 또는 뭐 관종이 네. 된다든가. 하여튼 나쁜 쪽으로 가요. 얘들은.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서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상황이 맞물리면 더 나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미쳐가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그냥 단순하게 나쁜 놈들이었다면 그중에 미친놈들이 조금 섞여 있었다면 지금의 극우 세력은 나쁜 놈들이고 다 당연히 거의 다 미친놈들이에요. 그 국회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죠? 거의 다 미친놈들. 그러니까 수조권물을. 네, 거의 정신병동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걸로 끝났느냐? 하나 더 있어요. 지적 수준과 능력도 최악입니다. 한마디로 골비놈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극우 세력은 나쁜 놈들 더하기 미친 놈들 더하기 골빈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합쳐진 놈들이에요. 총체적 난국이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적인 수준이나 능력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지금 얘들이. 그러니까 좀 똑똑한 보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막말하니나 하고 생각하는 말하는 거 보면 무식하게 그지 없고. 똑똑한 자기 보수들은 자기 의견을 말하는 보수가 없어요. 똑똑한 보수들은 다 쫓겨났어요. 그렇죠. 연속에 다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별로 없어요. 점점점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극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베가 이런 애들 아니에요. 네네. 일베가 좀 못 배우고 그래서 그렇지 애들이. 일베가 딱 얘네들이랑 그게 같거든요. 나쁜 놈, 미친 놈, 골빈 놈 합작품. 그러니까 지금 정권 자체가 거의 일베 수준이에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골라도 다 그런 놈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드나 보죠.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골룸 다 그런 놈이에요. 아, 없어. 사람이 없는 거구나. 다 그런 놈들이니까 뭘 골라도 그 놈이 나오는 거죠. 그런 놈이 나오는 거야. 아. 특별히 그러면 이런 거네요. 김영호 같은 경우도 특별히 뭐 과잉 충성하고 제가 발언을 한 걸 본 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픽하고 나면은 그런, 다 예전에 그런 놈이었던 거예요. 주변에 다 그런 놈인 거예요. 미치겠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극우 세력의 수준이 이렇게 변질됐다. 네. 질이 저하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공과 김건희 씨. 근데 두 사람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극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다 없애야 된다고 발언하죠. 천공. 노동자도 다 없애자. 뭐 말하는 건 황당하죠. 네. 자기만 남고 다 없앨 것 같은데? 네. 아니 다 없애진 않을 거야. 이제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관종이니까. 네. 그러니까 다 죽이진 않을 건데 어쨌든 그 천공이니 김건희 씨니 이런 사람들이 딱 일베 수준이거든요. 네. 조금 이제 세련된 측면이 있다. 말을 조금 조심한다 정도. 천공 같은 경우는 도사니까 그래도 이제 수염 만지기면서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욕을 좀 안 한다 이런 정도지 머리에 든 내용이나 말하는 거 보면 일베거든요. 사고 방식이. 근데 그 영향을 김건희 씨하고 윤 대통령이 안 받을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그 천공 방송을 보라고 막 그랬잖아요. 유승민한테도. 네. 그 열심히 봤겠지 본인은. 보다 보면 계속 그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선생님 근데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처참한 지경의 인간들은 지금 보수의 바닥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청산을 해요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네. 그럼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이 사람들이요? 네, 이런 류의 정말 저급한 인간들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사회를 못 바꾸면. 못 바꾸면. 네.
개혁을 못하면. 개혁을 하면 다시는 안 나오죠. 개혁에 대한 요구가 훨씬 높아지겠네요. 이걸 청산할 그렇죠. 때쯤 되면은. 한국 사회가 썩고 썩다 보니까 최고로 많이 부패한 지금 지경에 이르렀다. 네. 그걸 보여주는 게 한국의 극우 세력이다. 썩을 만큼 썩은 네. 악취가 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아니, 저는 극우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국익을 막 극대화해서 네. 막 그 전체주의처럼 가야 되는 건데 네. 국익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조국과 민족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못하죠. 네. 그냥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얘네를 극우라고 칭하는 게 맞나? 저는 이런 게 고민이에요. 극우 성향이 있지만 네. 한국 극우의 특징은 극우 사대주의 혹은 뭐 극우 종미주의. 종미주의. 뭐 이런 거로 불러야죠. 그 다른 나라의 극우하고는 틀리죠. 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다른 나라는 약간 민족주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나쁜 놈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사대 매국노적인 나쁜 놈들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도 외국하고 틀리죠. 네. 이 명칭을 바꿔불러야겠어요. 종미요. 극우 종미주의자. 네. 뭐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극우라고 하면은 우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극우 광신자라고 그러는데. 아, 광신자 좋다. 네. 애들은 미친놈들. 미친놈들의 고급 표현이네요. 광신자. 극우 광신자라고 나빠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다른 방송에서 절대 안 하는 질문입니다. 드릴게요. 야, 선생님께서 이제 방송에 출연하시면 이 사람 왜 이러냐 이런 질문 지금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을 분석하시는 선생님의 심리는 어떠신지 괜찮으신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좋지 않아요. 뭐 분석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 진짜. 어떠세요 정말로? 보고 싶지 않아요. 짜증납니다. 네, 지금 한 1년 동안 지금 고통받고 네, 계시잖아요. 네.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발언도 다 안 봐도 그만인 발언을 다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뭐, 게다가 뭐 듣는 얘기 자체가 충격이라서 볼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죠. 분석하고 싶지 않다니까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우리 선생님을 좀 진짜 해방시켜드려야 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는 또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저께 네. 드라마에서도 마지막에 그 얘기 나와. 악의 심연을 들여다보다 보면 악이 된다. 그 심연의 영향을 받아서 악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선생님 위험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니체가 한 말이거든 그게. 정확하게 내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악의 심연을 너무 들여다보면 그 심연이 널 본대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악당을 쫓다 보면 너도 악당이 될 수 있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니체다운 말이에요. 이제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악의 심연을 들여다보다가 악이 된다는 것은 그 심연 때문이 아니라 자기한테 문제가 있어서라는 거죠. 자기한테 문제가 없으면 그냥 화나고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그래서 악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악하고 싸운 놈들이 악이 된다면 가장 정의로운 사람들이 다 악마가 되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얘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니체는 무슨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식의 논리가 나오나요? 성악설인가요? 니체는 성악설이죠. 그리고 이제 비관적이죠. 허무주의, 염세주의. 신은 죽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제가 아는 니체가. 선생님의 차이는 그 악이 사람이 악하게 되는 저는 성선설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악하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게 있는데 주변에 되게 악한 사람이 많아지면 자기가 악해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네. 네. 이제 사람이 주변에 되게 악한 사람이 많은 데에서 자기가 착한 거는 너무 불안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너무 밖에만 나가면 살인자가 드글드글 하대. 그러면은 너무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차라리 내가 제일 강한 살인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바깥 사람들이 나보다 다 착해요. 그러면 자기가 나빠도 밖에 나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이 있는데 설명하자면. 네네. 근데 선생님은 그 악을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네. 욕을 하지. 짜증나죠. 짜증나고 욕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불안해하고 속이 약하면 내가 더 이제 나쁜 거 나빠진다는 그런 이론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지. 자기가 문제가 없다면 악을 들여다본다 해서 악해지질 않아요. 오히려 더 싫어하게 되지.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악이 되는 건 자기 문제다. 그렇죠. 자기 문제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 우선 밖에 있던 나쁜 놈이 나쁜 놈이고.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계속 들여다보다 우리도 윤석열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 욕을 안 하던 사람인데 윤석열이 나온 이후로 욕을 하게 됐다. 자기 너무 나쁘게 있었지. 변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하는 것만 아니면 돼요. 그렇죠. 그 공격성이 윤석열한테만 가면 되는 건데 그렇죠.
주변에 짜증나, 뭐, 예를 들면, 이제, 2번 찍은 사람들, 막, 멱살 잡고,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2번 찍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국민들에 대한 실망이나, 이런 마음은 정말 공감이 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러실 수는 있는데, 가끔 이제,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2번 찍은 사람 다 죽어야 된다느니, 뭐,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자기를 돌아보셔야 된다. 어차피 우리 국민들은 다 그 정상적인 구조 안에서 사회 분위기가 정상적이 되면 다 정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살게 되는 그런 지향을 갖고 있는 우리주의를 갖고 있는 네. 국민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 문제를 또 치유하면서도 싸워야겠네요. 중요한 것 겁내지 마세요. 자 오늘 방송의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얼마나 길게 할지 정말 걱정됩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이 얼마 전에 장관을 그만두라고 했었던 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라고 고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두고 어떤 분은 이낙연이 당대표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어쩔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옹호하시는 분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답답해 보였던 행보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심리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추미애 전 장관이 그동안 이 말을 아껴놨다가 최근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 우리는 이제 추미애 장관 심리 분석 한번 했었기 때문에 성격상 이런 얘기를 웬만하면 그냥 덮어두고 가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라든지.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즉흥적으로 할 사람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 같은지 한번 분석하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뭐 제가 생각하는 정도 말씀드리면 네. 현재 민주당이 개혁이 상당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대표 민주당을 책임지게 된 뒤에 민주당이 개혁이 돼야 되는데 거의 개혁이 안 되고 있고 진짜 반보도 안 갔어요. 네, 답답하잖아요. 네. 국민들이 볼 때. 근데 거기에 크나큰 위기가 또 닥치고 있죠. 이낙연이 귀국했어요. 네. 뭐 외국이 귀국했겠어요? 이낙연이. 대통령 되고 싶어서. 뭐 먹을 게 있으니까 왔겠죠? 네, 이제 꿀빨로 왔을 거 아니야, 또. 그 꿀은 총선 꿀이 일단 있죠. 네. 곧 총선이 옵니다. 네. 총선 전에 뭘 해보려고 할 건데 뭘 하겠습니까? 이재명 죽이기를 하겠죠, 당연히.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지금 불체포특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구속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권 장악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도와주면.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민주당의 개혁이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개혁이 그동안 잘 추진되지도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누군가는 좀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 흐름에.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미애 전 대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상황은. 내가 개혁에 좀 힘을 보태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이런 발언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또 정치에 복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그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인재가 대통령 후보 나와서 그거 막으려고 나온 거라고 본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인재는 기회주의하구나 아무리 봐도 네. 옆에서 지켜봐도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대선 후보가 돼서 당을 먹으려고 그래. 야, 노 전 대통령 이건 안 된다. 누가 아, 막아야 된다. 네. 그래서 자기가 대선 후보에 급하게 뛰어들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약간의 비슷한 상황 아니냐. 저는 그런 것도 좀 들어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전 장관이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저의 사직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사직의 의미는 촛불 국민에 대한 사명을 다하지 않고 약속과 대의를 저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거부했고 사직서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러나 달라라는 말씀으로 제 거취는 이미 그 순간 임명권자가 해임한 것이므로 저의 사직서가 필요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사직서를 쓰지 않고 페이스북에 이제 심경을 올리는 걸로 그 당시에 그 마음을 전했었는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표현이 해임을 했기 때문에 잘린 거지만 내 스스로는 이 개혁 선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굳은 각오 이런 게 좀 보여진 것 같아서 추미애 전 장관이 정말 이 뚝심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네, 그건 뭐 예전부터 네. 잘 알려져 있는 거죠. 네, 그 검찰개혁 그 당시 윤석열이랑 붙을 때도 절대 꺾이지 않을 네. 것 같았는데 결국 이제 사임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른 거네. 개혁을 자주 시킨 건 문재인인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분석 요청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여전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인간적으로 좋아하시고 신뢰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뭐 이전에 이미 분석하신 게 있기도 하니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심리를 한 번 더 간단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그 2017년에 제가 출간한 책이 있어요.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이라고. 네. 그 책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네 명을 분석했죠. 네. 그 당시에. 그때 그 분석에서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그때 건들지 말아라. 그때 당시에는 진짜 강력한 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었던 시절이다 보니까 뭐 제가 상당히 온건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제 안티를 좀 받았었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혹시 어디 출연해서 하면 보통 이제 뭐라고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 분석 다 잘해. 정말 다 잘 맞추는데 문 대통령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뭐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그 책을 아마 맞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은 확실히 들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이 들고 자, 그 책에 나온 내용에서 일부만 말씀드리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착한 아이가 나쁜 게 아닌데 왜 콤플렉스라는 말을 붙였을까? 그것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콤플렉스라고 붙인 거예요, 제가 이름을. 그래서 좀 다른 말로 하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적절한 것 같아서 계속 쓰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서. 이 보통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거절 공포 같은 것이 많이 원인이 되죠. 사랑을 잘 못 받고 거절을 자꾸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말을 잘 듣고. 네, 말을 잘 듣고. 그렇죠? 네, 딱 둘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간단하죠? 네. 사랑받는 거. 사랑해. 그래서 착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몸에 이제 체질화돼서 이제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생기는 건데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일까? 그건 아니죠. 진짜 착한 사람과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어떤 점에서 크냐면 겉보기엔 비슷해요. 둘 다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잘해주고 나쁘진 않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어떤 점이 다르냐? 착한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은 사랑하기에 기초한 사람이에요. 사랑은 사랑하기가 있고 사랑받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는 보통 성인의 사랑이죠. 사랑받기는 아동기까지의 사랑이고 진짜 착한 사람은 아동기에 졸업을 한 거예요. 이미 사랑받기는 충분히 받아서 네, 받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중심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착한 아이 콤플렉스 가진 사람은 사랑받기에 아직도 목을 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착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르죠. 네. 근원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착한 사람은 적아가 분명합니다. 네 편, 내 편이 분명해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무나 다 사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은 이제 어려운 사람, 이웃, 보통 사람들을 사랑하죠. 나쁜 놈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괴롭히거든. 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통 지구도 강해요. 정의롭다, 뭐 이런 거. 정의롭죠. 있잖아요. 정의롭죠. 그 안중근 의사는 이또 히로부미하고 뭐 사적인 감정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 근데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우리 민족을 괴롭히니까. 민족을 사랑하니까. 네.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놈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 징후가 펄펄 끓는 거거든요. 총으로 척살할 정도로. 근데 이완용이는 이또 히로미하고 사이가 좋았을 거예요. 술도 같이 마시고 악수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진짜 착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착한 사람들을 좋아하겠죠. 이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적아가 분명해요. 네 편, 내 편이. 근데 착한 아이 콤플렉스 가진 사람은 그게 없어요. 저가 별로 분명하지 않아요. 딱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 진짜 받은 적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가가 분명하지 않아요. 싫고 좋고 분명하지 않아.
다 좋아 그냥. 겉으로 보기엔 다 좋아하는 것 같이 보여요. 다 잘해주고. 네. 그래서 진짜 착한 사람은 나쁜 놈 만나면 악수도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치. 싫은 사람은 확실히 싫다 그러고 네. 할 말 딱 해요. 이낙연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나쁜 놈이거든 아주. 나쁜 놈인데 와서 웃으면서 악수 손 내면 자기도 모르게 악수해. 아... 거절을 못해. 네. 무의식이네요 무의식.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서 네. 하여튼 다 잘 지낸다고 그럴까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정의와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냐면 진짜 착한 사람은 탄압도 잘 이겨내고 비판도 잘 견뎌냅니다. 네. 자기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근데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단히 취약해요. 이 사람은 욕 안 먹고 사랑받는 게 목적인데 탄압이나 비판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욕먹는 걸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욕먹는 걸 매우 무서워해요. 그리고 갈등이나 싸움을 그래서 매우 싫어하죠. 갈등이나 싸움에 끼어들어서 자기가 한쪽 편이 된다든가 하면 결국 욕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싫은 거죠. 그러면 그 갈등을 그냥 중재하고 무마시키려고 네. 하게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친구 둘이 막 싸우고 있어요. 이 친구가 가니까 이 친구가 막 그 친구 욕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맞장구 쳐준 거예요. 아, 그래 그래 이해가 돼. 걔가 좀 문제가 있지. 또 얘한테 오면 얘가 또 막 얘 욕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또 맞장구 쳐준 거야. 그래 네가 맞아. 그러고 나중에 이 두 친구가 만났어. 보니까 얘가 나쁜 애인 거지. 네. 중간에서 자꾸 자기 둘 다 맞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걔 빼고 다시 화해해서 둘만 잘 지내. 맞아요.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결론이 그게 하죠?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비해. 슬픔입니다. 말로네요. 말로. 나중에 이제 완전히 왕따 당하는. 네. 믿을 수 없어 쟤는. 네. 여기 가서 예스. 저기 가서 예스. 하는 사람이야. 너 뭔데? 이 소리 그렇게 거죠.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갈등이나 싸움을 회피하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의 문제점이라서 이 사람들은 정의, 옳은 사람을 중심으로 뭐 재편하다 이런 개념이 없고 두루뭉실 그냥 통합. 그러니까 야합을 통합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나쁜 놈들이고 뭐고 섞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마치 이제 굉장히 자기 착한 좋은 게 좋은 건 줄. 네, 착한 면을 드러내는 것이 그냥 이제 착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압력에 잘 굴복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길을 선호하죠. 욕먹는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치할 때 보면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정치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제가 그 책에서도 그런 얘기 썼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시밭길을 앞장서서 치고 나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이 길을 뚫으면 그 길로 걸어갈 뿐이지. 그 표현을 거기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결국 대권을 등 떠밀려서 도전했다. 그러니까 대권을 잡았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쉽게 정치를 하고 싶어 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네. 여러 번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본인이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치하기 싫다 보니까 대선이 있었던 날 선거 끝나고 나서 졌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제 해방이다라고 얘기 표현해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제 해방이다. 해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핍박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하기 싫었던 곳에서 벗어났을 때 해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하기 싫었다는 얘기잖아요. 대선 후보까지 나가서 대선을 치렀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방이다. 저는 아마 대선 임기를 마쳤을 때 이번에 그때도 해방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자유인이 됐다. 네. 드디어 자연인이 됐다. 그러니까요.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사실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당선되고 국민들이 얼마나 좌절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한 언급 없이 이 개인의 온전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존중은 하지만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문 대통령은 억지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건 빨리 은퇴하고 쉬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를 할 때에도 그런 방향에서 정치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 대권을 등 떠밀려서 하게 됐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정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적이나 꿈이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노 전 대통령은 뭔가를 간절히 하고 싶어서 네. 대통령에 도전한 사람이고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정치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정말 해내고 싶은 게 있다. 이루고 싶은 게 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딱히 이루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지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철학이 없다. 신념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딱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없으니까 아득바득 그걸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마지막에 쓴 말이 뭐냐 한번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길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지고 있는 짐은 그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워 보인다. 그렇다고 선뜻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2017년 상황이었으니까 부디 문재인이 이번에 대권 도전을 고난과 고통으로 기억하면서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우려를 표현 네. 핵심이 무겁다는 거야 짐이 너무 네. 이걸 짊어지기에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았던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변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통령을 하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을까?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마땅한 인물이 없었다.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때도 있었어요. 추미애 전 장관은 그때도 있었어요. 네. 누군가가 문재인을 강력하게 밀었어요. 그때 밀었죠. 분위기가. 그게 양정철 이런 세력들 네. 아니에요? 친분 세력? 국민들은 불안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전국민적인 지지가 모이고 네. 하니까 저도 이제 문재인을 뽑았단 말입니다. 근데 대선은 사실 졌죠. 네. 그리고 촛불혁명이 터지는 바람에 된 거죠. 그렇죠. 국민들의 힘으로 혁명 때문에 이제 당선된 네, 사람이죠. 만약에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대선을 그냥 그 일반적인 관례대로 치러서는 저는 이기 힘들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문재인 네. 대통령. 그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했었고. 근데 촛불혁명이 터지는 바람에 무혈 입성하듯이 됐단 말이죠. 그때 인물이 뭐 없었진 않았을 거예요. 찾으면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었던 사람, 또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싶었던, 완성하고 싶었던 사람을 뽑았으면 좀 훨씬 좋지 않았을까? 뭐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해봐야 안타깝기만 한데요. 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옛날에 안 했으면 욕을 많이 먹어도 되는데 2017년 책에다가 써놨어요. 여전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안 들어줬어. 그렇죠. 욕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이재명 대표만 좋게 얘기한다. 저 심리학자는 다른 사람 다 욕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점은 얘기를 안 해.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단점도 얘기하시거든요. 늘 우려와 걱정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하고 객관적인 분석, 객관적인 심리 분석을 쭉 해오셨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임기 끝날 때 지지율이 70%인가요? 80%에서 끝났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행복했겠어요. 좋았죠. 지지율에 네. 많이 신경 쓰시는 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사실 코로나 전국에 정말 힘들었는데 네. 그게 아마 사명이라고 마지막에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는 버텨놓고 간다. 그 이후 상황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시고 퇴임하시고 이제 책방을 여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김민웅 대표님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써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굿바이 문, 그리고 촛불이라는 제목을 쓰셨는데 그는 무엇보다 품격의 정치를 지향했다. 우리 모두가 황홀했다. 그러나 그 품격의 내용이 따르지 못하면 우선 위선이 될 위험을 안고 만다. 그것이 문재인의 비극이었고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비극이기도 하다. 적어도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는 폭언과 쿠데타 주장이 나와도 그는 묵묵부답이다. 그 역시도 속으로는 분노가 그득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거기까지다. 게다가 문재인은 윤석열에게 공격당하고 있다. 비판은 할 수 있어도 함께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쯤에서 그저 평안히 사시라고 놓아주어야 한다. 역량을 넘어선 요구는 폭력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뼈저린 과오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과오란 주권자의 권리를 너무도 쉽고 가볍게 그와 그의 세력들에게 잔뜩 양도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감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내려놓으시라. 자꾸 언제쯤 또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재명 대표 지지한다 발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네네. 분석을 해보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그 일관성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하기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에 다시 개입하라고 요구하면 부담스러워지겠죠. 네. 싫어하겠죠. 근데 만약에 국민들의 압도적인 또 압박이 있으면 하실 분 아닙니까? 착한 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놔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대통령을 기억하시고 지금 뭔가를 역할을 요구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여기도 이해가 됐습니다. 역량을 넘어선 요구는 폭력이 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이런 게 다 고통일 수 있어요. 정말 네. 사랑하신다면 그 역할만큼의 수행을 다 끝냈으니까 놓아주시고 새로운 이 정치 세력들을 만들어 나가고 주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로 접어들었다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마디 하시죠. 아, 문재인 전 대통령 많이 좋아하시던 우리 친정 엄마가 자꾸 생각나는데. 아, 요즘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하냐 막 이런 거 한탄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의 열망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동시에 아, 그래. 너무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길에 무거운 짐을 주는 것도 아니다 싶고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뭐 하나 할 것 같다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그 뭐 그 억울함 같은 걸 옆에서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이 착한 사람이 한번 칼 가면 또 무섭다는 말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진짜 그때 뭔가 이 진짜 한번 사람이 뒤집어졌을 수도 있겠다 해서 진짜 뭐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제가 쓴 책을 안 보셨군요. 네, 안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기대도 그걸 있었어요. 그걸 원했지 많은. 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 그만둘 때 윤석열도 날리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떻게든 좋게만 우리가 생각해보려고 새로운 뜻이 있을 거다. 큰 뜻이 있을 거다. 근데 그 큰 뜻이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았던 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거 아닐까. 촛불혁명 이후에 당선됐었던 우리가 밀어줬던 그것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의 사명감으로 활동을 최선을 다했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의 역량 안에서는 지금 근데 국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추진력 있고 빠르게 개혁할 사람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지금에는 어울리지 않죠. 그렇죠. 정면 싸움을 해줄 사람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뭐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서 했을 수도 있다고 이제 평가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떠받드는 사람들 주변에서 보좌한 사람들이 누구냐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추미애 전 장관, 뭐 이재명 대표 뭐 이런 사람들만 쫙 있었다 만약에 그러면 정치를 잘했겠죠 더. 맞아요. 그죠. 근데 그 주변에 나쁜 놈들이 있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해 먹은 뒤에서 이 착한 아이를 이용해 먹은 협잡질을 해 먹은 사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거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단죄해야죠. 어떻게 보면 개개인별로만 평가하기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집단 반개혁 세력들이 장악한 민주당의 현황 이런 문제가 가장 컸죠. 가장 컸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상태를 더 악화시켜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뭘 하려고 해도 안 됐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 임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 했잖아요. 근데 반발이 너무 거세고 이낙연이 막 들고 일어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의도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그 갈등이 생기거나 반대 상황에 부딪히면 그걸 못 깨고 나갔나 봐요. 자타의 콤플렉스는 힘센 쪽에 그랬나 봐요. 그게 문제예요. 국민들이 더 압도적인 힘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저희 엄마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정적일 땐 또 결정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또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남북관계가 확 진척된다든지 그럴 때는 큰 역할을 좀 하셔야 돼. 이제 쉬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안 돼요? 역사적 사명은 안 남았어요. 그냥 놔두셔야 돼요. 그냥 일단은 놔두고 적기에 필요한 국민들이 불러내는 걸로. 또 다른 사람이 나오니까 그냥 쉬시게 놔두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아들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괴롭히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얘기는 좀 다른 의미로 여쭤보는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조국 전 장관을 만났어요. 그동안 한 번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남은 없었는데 왜 없었는지는 앞에 심리 분석을 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을 만났을까? 이거 그리고 왜 널리 보도됐지? 보도도 되고. 네. 조국 전 장관이 찾아갔으니까 만난 거죠. 근데 사실 비밀리에 만날 수도 있고 뭐 사진을 안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이걸 어떻게 비밀리에 만나요? 조국 정도 되는 분이 가면 다 포착되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은 왜 지금 찾아갔죠? 정계에 나가려는 거죠. 아,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출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사실 그 윤석열 정권이 뭘 잘하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출마시키는 걸 잘해요. 그 반대 진영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탈탈 털어가지고 교수도 못하게 하고 독일에서 유학하고 직업이 사라졌어. 독일에서 유학하는데 막 괴롭혀서 한국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러네. 예, 성형들도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 뭐 하겠어요? 싸워야지. 할 게 그거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싸우도록 벼랑 끝으로 보는 재주가 있어요. 사람을 투사로 만든다랄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지금 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탈탈 터는데 정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가 볼 때도 나갈 길이 없잖아. 나갈 길이
그러니까 이제 아, 안 되겠다. 이제 뭐 출마를 해야 되겠다. 총선 때. 그러려면 정계 복귀를 하는 건데, 자, 정계에 입문하는 건데, 당연히 친문 세력의 이제 원호를 좀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야죠. 뭐 이제 이렇게 좋아서 갔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갔든, 상관없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예방을 해야 되겠죠. 네. 출판 기념회를 전국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그런 의미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견제를 하면서 계속 보도가 나오는군요. 네. 출마하냐 안 출마하냐. 그렇죠. 요 내용은 다음에 조국 전 장관 심리분석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많이 여쭤봤었거든요. 분들이 국민들이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자료가 없어요. 조국 전 장관은. 아유, 제가 다 찾아냅니다. 윤석의 자료 없었는데 윤석 그 자서전을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친구가 쓴 책을 찾아냈어요. 그거를 기반으로 했었는데 그 거기서 고모수 맞은 게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1부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원래 우리가 책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한국인의 마음 속에 우리가 있다. 요 책은 다음 주 2부 방송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